미스터트롯 정동안 쇼플레이 전속계약 TV조선 내 이름 미스터트롯 출신 정동원이 쇼플레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제작사인 쇼플레이가 정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탑7에 들며 전체 5위로 경연을 마치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방송 당시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안정적인 노래 실력으로 다양한 트롯곡들을 선보이며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독학으로 배웠다는 색소폰 연주를 경연에서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고 최근 방송에서 드럼 실력까지 뽐내며 14살 어린 나이에도 노래와 악기에 뛰어난 재능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귀여운 사투리와 특유의 솔직함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트롯 방송 종영호 수많은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정동원에 대해 쇼플레이 측은 이제 중학생이 된 만큼 학업과 노래, 악기, 작곡, 프로듀싱, 연기 등의 교육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대형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동원은 1년 6개월 동안인 유예라 프로젝트와 방송 및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젝트 활동이 끝난 이후 쇼플레이에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대형 뮤지션들의 콘서트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공연까지 제작하며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 바 있는 쇼플레이는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터의 음원을 제작하며 음반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어 쇼플레이는 기존 남승민과 더불어 정동원까지 영입하며 매니지먼트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내고 있다. 고향 농산물 매출도 올려버리는 14살의 위엄. 단연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트롯 7인방. 그 중에서도 막내 정동원 군의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함. 미스터트롯의 인기로 정동원의 본가인 하동을 찾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으며 리모델링 중인 집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팬들까지 생겨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음. 또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동원의 졸업식에는 팬들 수백 명이 졸업식을 찾아 함께 축하해줬으며 학교 졸업식장 절대 참석 불가, 본가로 곧장 이동 권장, 마스크 착용 등 다른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함.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홍보대사에 위촉돼 하동 녹차 홍보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영상 출연 후 2에서 3일간 농특산물 판매량이 2천만원 가량 뛰어올랐다고 함. 최근에는 정동원 길까지 생기는 등 고향 홍보대사를 톡톡히 하고 있는 동원씨. 게다가 먼저 홍보대사를 자처했다고 하니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음. 하동의 자랑으로 불린다는 동원군,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미스터트롯 열풍에 하동의 정동원길 생겼다. 트롯 신동 정동원의 이름을 딴 길이 만들어져 팬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4일 진교면 백열리 신기마을 앞도로에서 명예도로 정동원길 선포식을 갖고 정동원길을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정동원길은 진교면 백년마을에서 3.3km 떨어진 백열리 안신마을 정동원 본가를 중심으로 메타세코이아 길을 따라 옛 남해고속도로 백년마을 회전교차로를 거쳐 금남면 하삼천 회전 교차로에 이르는 7.2km 구간에 조성됐습니다. 정동원길은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에 따라오는 2025년 5월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도로명위원회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동군은 정동원길 양방향에 명예도로 안내 표지판과 표지석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정동원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날 도로명 준공식에 참석한 정동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오늘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서 정동원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누가 울어요를 비롯해 보릿고개에 이어 반주 없이 효도합시다를 열창해 정동원길 개막식에 참석한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은 상계하 동군 수도 정동원길 명예도로명 부야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 알프스 하동을 널리 알리고 하동군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동군은 지난 3월에는 정동원군이 미스터트롯 결선에서 미스터트롯으로 확정되자 하동군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하동 출신 트롯 신동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하동군의 정동원길 조성은 미스터트롯 TOP7 중 유일하게 정동원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 예능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내의 맛 100회 특집 남승민 X 정동원 영탁 작곡 짭짭쿵짝 열창 아내의 맛이 100회를 맞이해 2주간 스페셜 편성을 확정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시상식 아내의 맛 어워즈로 레전드 우승을 선사한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99회에서는 100회를 앞두고 펼쳐진 아내의 맛 어워즈와 더불어 트롯의 형제 남승민 정동원의 첫 듀엣 데뷔곡 짭짭쿵짝 무대가 최초 공개된다. 아내의 맛은 100회를 맞아 특집 방송으로 그동안 함께한 수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했던 상황. 아마 팬들은 시상식에서 빠질 수 없는 백미, 레드카펫 입장에서부터 드레스 코드를 커플룩으로 지정해서 등장 역대급 폭소탄을 선사했다. 그러나 홍현희는 드레스 코드 따위 무시하는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LED 대왕 리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장영란은 극강 투머치 패션으로 레드카펫 위를 걸어 현장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이어 함소원 진아 부부는 빨간 드레스와 빨간 턱시도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커플룩을 선보였고 김빈우 전용진 부부는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로 훈남왕녀의 정석임을 증명했다. 또한 김세진 진혜지 부부는 우수한 장신을 자랑하며 특급 배우 보수로 레드카펫에 정점을 장식했다. 과연 아마템 중 수상의 영광은 어느 부부에게 돌아갈지 연말 연예대상을 방불케 하는 아내의 맛 어워즈 레드카펫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시상식 현장에는 남승민과 정동원이 깜짝 등장해 아내의 맛 100회를 축하하는 스페셜 무대를 꾸몄다. 두 사람이 그동안의 숱한 경쟁 후보곡들을 제치고 미스터트롯 영탁이 작곡해준 짝짝쿵짝이라는 노래로 환상의 짝꿍 트롯동이라는 수식어 걸맞은 귀염뽀짝한 데뷔 무대를 선보인 것. 이와 관련 남승민 정동원의 짭짭쿵짝이 탄생한 녹음 현장도 공개된다. 트롯의 형제를 위해 직접 발벗고 프로듀서로 나선 영탁은 그동안의 자상한 삼촌미는 잠시 넣어둔 채 불꽃 카리스마를 발산 실력파 남승민과 정동원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급기야 녹음 도중 잔뜩 화가 난 영탁이 녹음을 중단시키고 트롯의 형제를 녹음실 밖으로 호출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던 터 과연 남승민과 정동원이 녹음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탁은 트롯의 형제의 성공적인 듀엣 데뷔를 위해 초특급 선물을 준비 눈길을 끌었다. 나훈아, 남진, 이선희, 보아, 소녀시대 등 톱스타들의 코러스를 맡았던 코러스계의 레전드 김현아를 섭외한 것. 어떤 노래든 한 번만 들으면 코러스를 넣는 김현아의 넘사벽 코러스 시전에 남승민과 정동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짝짝쿵짝의 녹음 현장에 기대감이 폭증되고 있다.